1000번째 새벽 기도회가 2021년 새해에도 계속됩니다. 많은 치유의 기적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10일까지 온라인으로 계속되는 기도회에 성도 여러분들도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 받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신년 목자 부흥의 밤이 1월 25일과 26일 오후 8시에 열립니다. 25일은 그룹 1부터 14까지, 26일은 그룹 15부터 28까지 모입니다. 목자 여러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축복성회가 1월 21일 목요일부터 24일 주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인생 역전을 이루라는 주제로 분당 만나교회 담임 김병삼 목사님을 모시고 열리는 이번 축복성회에 성도 여러분들도 함께 하셔서 축복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성도 양육과정이 2월 3일 일제히 개강합니다. 지도자 자질론 등 14개의 강의를 유튜브와 줌미팅 등 온라인으로 강의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등록 바랍니다. 등록은 교회 홈페이지 성도 양육과정 등록을 통해 주시고 교재 배부는 1월 24일과 31일 오전 9시에서 오후 1시까지 비전센터 앞 정원에서 합니다. 온라인 헌금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제일 상단의 메뉴에 온라인 헌금을 클릭하시고 금액을 넣으시고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헌금번호, 헌금 목적을 넣으신 후 도네이션을 클릭해주세요. Donate with a debit or credit card를 클릭하시고 주소와 카드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밑에 Save this information for next time을 클릭하지 마시고 Donate now 버튼을 클릭합니다. 텍스트 메시지로 헌금하실 경우 스마트폰에 문자 메시지를 열어주세요. 받는 사람의 교회 번호인 833-982-1216번을 입력해 주세요. 문자의 영어로 give, GIV를 입력하고 보내주세요. 확인 메시지가 오면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새로운 윈도우가 열리면 이메일 이름,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시고 네 자리 핀넘버도 넣어주세요. 크레딧 혹은 데비 카드 정보를 입력하신 후 확인 메시지가 오면 끝이 납니다. 개인 체크로 헌금하실 경우 기도 제목과 함께 우편으로 교회로 보내시거나 모아놓으셨다가 비전센터 뒤편에 위치한 WMC빌딩 로비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과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은혜 소식이었습니다.